시각은 6시 반입니다. 준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원래 이 시간에는 달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릎이 조금 아파서 달리기를 2주 정도 쉬면서 당분간은 아침에 헬스. 뛰기에 나쁘지 않은 날씨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저는 주로 아침 일찍 시간을 이용을 합니다. 따라라라 따 운동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하루를 성공으로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개운하거든요. 자 이제 진짜 출근. 안녕하세요. 지금은 8시 40분이고요. 외래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환자분들 전산으로 환자 상태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병원이 코로나 환자들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일반 입원 환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침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고 코로나 환자분들 회진은 다른 과장님들이랑 겹치게 되면 옷 입고 벗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은 아닌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 점심시간이 돼가지고요. 올라가서 병원 밥 먹어도 되는데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닭가슴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파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밥 다 먹고 이제 점심시간에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는 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대부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시간을 보는 넷플릭스 봅니다. 좀비 영화 되게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이거 타인은 지옥이다 이거 재미있게 봤습니다. 김유래 칼날도 봤고요. 진격의 거인도 봤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커피 사러 나왔는데 병원의 모습이 잘 보이네요. 지금은 1시고요. 오늘은 우리 물리치료실 선생님들하고 스터디 모임이 있어가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을게. 이제 코로나 환자분들 회진을 돌러 가시죠. 자 이제 우리 코로나 환자분들을 보기 위해서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뿅!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진을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회진 도는 모습을 찍을 수가 없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회진을 다 돌고 다시 진료실로 갑니다. 아이고 더워. 이제 진료실로 돌아왔고요. 코로나 환자분들의 이제 불편사항 어떤 게 좋아졌고 이렇게 본인들이 느끼는 증상들을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해서 경과기록지를 작성을 하고 필요한 약들도 더 조금씩 바꾸고 더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환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지셔가지고 퇴원 계획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잘 가.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진료가 끝이 났습니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으로 가시죠. 안녕히 계세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